캐논의 G3 QL QL17 카메라 사용법이랑 필름 넣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고요. 이게 이제 와인더, 셔터, 그 다음에 이제 필름 되감는 리와인더가 있고, 렌즈 앞에 보시면 이 앞에 이제 B로 시작하는 이 숫자들이 셔터 속도예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필름 감도. 필름 감도는 이걸 눌러가지고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 감도를 세팅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있는 게 조리개 링이에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아래 있는 게 피트랑 미터랑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거리를 맞추는 거리계가 되겠습니다.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완전 수동 세팅도 가능해요. 그러니까 조리개 수치를 이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2로 맞추고 뭐 30으로 해서 촬영하셔도 되고, 500으로 해서 촬영하셔도 되고.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배터리가 없어도 이런 수동 세팅으로 충분히 촬영을 가능한 카메라고, 배터리는 셔터 우선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그 A 모드가 있어요. 그거를 A 모드를 사용할 때 셔터를 60에 놓으면 이 카메라가 알아서 렌즈로 통해 들어오는 빛을 판단해서 조리개 수치를 자동으로, 이 숫자들을 자동으로 얘가 정해준다는 뜻이에요. 단 이 초보분들이 쓰시기에 30분의 1초 이하면 더 늦어지면 셔터 속도가 길어지니까 사진이 흔들릴 수 있으니 30보다는 조금 높게 주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A모드 노출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필요해요. 이 밑으로 들어가고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. 그래서 이걸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, 완전 배터리가 없어도 수동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점 알고 계시면 되고, 이렇게 하고 이중상을 합치해서 레인지 파인더 방식으로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. 일단 필름 넣는 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. 필름을 넣기 위해서는 이 리와인더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손가락을 이 사이로 넣고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면 올라와요. 이렇게 누르면 닫히고 이렇게 하면 올라와요. 이런 식입니다. 이 캐논의 앞에 QL이라고 붙은 게 퀵 로딩 방식이라는 뜻이에요.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. 자, 보시면 필름이 이렇게 있잖아요. 이걸 일단 넣고 이 리와인더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몇 번 감아주세요. 감아주면 필름이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감아주면 이렇게 돌아가겠죠. 이렇게 딱 연동이 되게 해놓고 얘를 잡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. 이 하얀색 휠에 이 필름 이 부분을 걸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튀어나왔죠. 그러면 이걸 닫으면 이게 바로 고정이 돼요. 그래서 빨리 되긴 되네요. 그죠? 굉장히 쉽죠. 이게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뚜껑이 닫히니까, 자, 바로 필름을 감았을 때 얘도 같이 돌아가겠죠? 이렇게 필름이 계속 감기는 거니까, 다 된 거예요. 굉장히 쉽죠? 그래서 퀵 로딩 방식.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걸 돌렸을 때 얘가 같이 돌아가야지 필름이 제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얘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필름이 안 감기거나 문제가 있는 거겠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, 필름을 되감기 위해서는 밑에 이제 이 역방향 회전 해지 버튼을 눌러야지 필름이, 이걸 누른 상태여야지 이걸로 이렇게 필름이 감기게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클릭하는 소리가 나면 필름이 다 감긴 거니까,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어주면 필름이 이런 식으로 말려 있죠. 그죠? 퀵 로딩 방식은 여기 이렇게 이 정도만 걸어두시고 뚜껑을 닫으면 얘만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필름이 감기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물론 이제 뚜껑을 닫고 해야 되겠죠. 이쪽으로 다 빛이 들어가니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초보분들은 얘를 와인더를 감았을 때 이 리와인더 이것도 같이 돌아가는지를 필름 넣은 상태에서 꼭 확인을 하시고 촬영하시면 됩니다. 그 외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초점 맞추는 거겠죠. 초점을 잘 맞춰 보시고
평상시에는 A모드로 해서 셔터 우선으로 찍어보시면 되겠어요. 제 생각에는 아마 셔터 속도는 3개밖에 안 쓰실 거예요. 일상적인 상황에서 네, 1.7에서 16까지 있는 굉장히 밝은 렌즈의 QL17입니다.